이슬람에 대해서 30년을 연구하셨어요? 와, 30년. 아니, 그 오랜 세월 연구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네. 30년 전 이번 달, 네. 30년 전에 한국을 떠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집트에 네.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했죠. 예. 그리고 선교사로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이제 떠나야 됐었어요. 아내가 병이 들고 저도 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몇몇 영국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네. 당신을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영국에 선교센터를 두고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 테니까 당신이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1997년에 네네.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저를 돕고 저희들도 영국에 가서 선교단체를 세우면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에 파송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게 FIM이에요? 그게 FIM 국제선교회입니다. 이게 약자잖아요. 어떻게 되죠?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the Muslims. 아.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에게 생명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영어에서 보면 Inheritance to the Gentiles 이렇게 나오는데 Inheritance to the Muslims. 무슬림에게 생명의 유업을 주기 위한 모임 해가지고 이제 FIM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국에?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 6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졌다고요?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약 대략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습니다. 신천지보다 많아요? 신천지보다 많죠. 몰랐지? 야 이거 쇼킹이네. 이슬람 인구가 이제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6.25 전쟁 때 터키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맘이 들어오고 포교 활동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3D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덜티 디피컬트 덴저러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또 중동에 한국 가전제품이 중동의 65%가 한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무슬림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아니 지금 교수님 저 넥타이 넥타이가 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머 지도구나. 제가 십수년 전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한국과 이제 영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영국 그다음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누가 선물해서 세계 복음화 처음에 30년 전에 이제 이집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이쪽 오른쪽은 이쪽 오른쪽은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우리가 보는 이 잠깐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아 이게 뭐 이게 지금 보청기입니다. 근데 보청기가 꽤 커요. 요새는 귀에 쏙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왜 보청기를 왜 끼셨어요? 아직 제가 그 보청기 낄 나이가 아니신데. 30년 전에 이집트에 1990년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빈민가에서 살았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말라리아에 네 번이 걸렸어요. 말라리아가 이제 독감 증세하고 똑같거든요. 열이 많이 난다. 열 많이 나고 우리 뭐 독감 일주일 정도 그냥 침낭에서 땀 쫙 빼면 낫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 한번 독감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왼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부작용으로 청력을 잃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역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청력이 다 나간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청기로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립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수님이 이제 한국 우리 CTS하고의 인연이 생겨요. 이슬람 선교 전문가로서 이제 CTS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도 이제 영국의 선교센터를 원래 지으려고 이제 재정 얘기를 좀 평생 딱 한 번 한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한 구좌당
100만 원이니까 이 좋은 사업에 사용 쓰임 받으실 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한마디를 딱 했는데 예배 도중에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근데 CTS에서 밑에다 자막을 깔은 거죠. 구좌를 놓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3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잠깐 방송에? 잠깐. 그거 한 줄에. 그러니까 기록이다, 이게 기록. 뭐 기적이지요. 누가 봐도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주머니가 열리거든요. 돈만 원이 그냥 나오나요? 근데 그 한 자막에 3억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3억 5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사실은 350명이거든요. 방송을 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100만 원씩 한 게 3억.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지으려고 딱 했는데 영국에서 이사회에서 그 지경이 됐으니 이 상황이 앞으로 심각해지니까 한국에다 줬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선교센터를 지게 된 건데 어디에 어디죠? 대림동의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옆에 5층으로 선교센터를 잘 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7억 들여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돼서 예, 여기네 여기. 아 이거 이 건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준공 감사 예배.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지금부터 약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원래는 올 게 아닌데 저는 영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이용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하는 집회에 이슬람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주강사로 좀 와달라. 한 1,500명 모이니까 와달라.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이런 전화가 왔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식년 안 한 게 벌써 십몇 년인데 이참에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에다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한국에 와서 좀 사역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잠깐 저는 들어온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심각해? 이슬람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서도. 이슬람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보다는 이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슬람을 보는 시각에. 모르니까. 아. 네, 사실은 그 중동이 과거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다 이슬람화된 거거든요. 그렇죠.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근데 오늘날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뭔가 공식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으로 바뀌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만나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맞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제 첫째가 이슬람 포비아라 그래요. 포비아. 이슬람 혐오주의.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테러범이야. 오면 안 돼. 아주 그 극렬한 반대. 또 한쪽이 이제 내부자 운동이라 그래요. 선교학에서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 꼬란에 약 60%가 구약 내용이에요. 꼬란에 한 7-8%가 신약 내용이라고. 비슷한 게 많아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꼬란만 읽으면 68%가 성경 얘기니까 바로 얘기 뭐 100번 이상 나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전도할 때 우리도 모슬렘이라 그러고 전도하자. 왜냐하면 꼬란에 의하면 또 이게 맞아요. 꼬란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가 모슬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에서 모슬렘들이 이슬람 종교를 떠나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꼬란에 이 개종자 처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이래서 이제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들은 우리 형제다. 우리는 다 똑같아. 이러는 시각. 또 하나가 이제 다원주의 시각이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이제 종교가 다 정상을 향해서 가죠. 불교는 자비, 이슬람은 정의, 기독교는 사랑. 근데 정상에선 다 만난다. 이게 기독교,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인데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항상 책들 많이 읽는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스 큉이라는 그런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 이런 글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이다. 예.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지. 다원주의죠. 근데 여기가 기독교인들도 매력을 느껴요. 왜 지금 21세기에 싸우냐. 전쟁하고 이 짓 하냐 이거야. 지금 이런 시대냐. 맞아.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모르니까. 다원주의적인 시각에 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책들이 팔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심각하구나. 예.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종교개혁자들의 그 뿌려놓은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 듣고 제가 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종교라고 하는데 그걸 왜 저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이단 그럼 뭐 신천지나 무슨 뭐 하나님의 그렇죠. 교회나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네. 왜 그렇게 봐야 돼요? 한국에는 이제 이슬람이 없었어요. 거의. 네, 네, 네. 물론 뭐 조선시대 때 뭐 신라시대 때 잠깐 있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돼가지고 꽃을 피운 적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냥 타종교였죠.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네, 네. 그랬는데 이슬람을 연구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비슷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부정해요. 아, 안 되지. 예,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네. 뭐 이런 구절들이요. 코란이 거기. 예, 코란에 17구절 나와요. 정말 많은 책을 그 앞에도 지금 다 집필하신 예, 예, 책이시고.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다 이슬람에 거야. 대한. 그러니까 아, 예. 이슬람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몇 권 쓰신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뭐 10여 권. 10여 권.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다 쓰신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뭐 10년 10여 안에. 10여간. 예, 예.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슬람의 매력을 네 가지로 정리한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헌신적이에요. 그 사람들 월급 받고 막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봉사 정신이 많고. 또 모슬렘들 기도할 때 보세요. 줄 쫙 서 가지고. 형제에 질서 정연하게. 예,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럼요. 예. 하나님 앞에 질서 정연하게 기도하는 이 권위, 그 멀리서 보면요 대단해요. 예. 그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이적을 믿거든요. 또 모슬렘들의 총체적인 경건, 라마단 때 한 달 동안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고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슬람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73%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아, 그렇게 많아요? 아니 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뭐, 뭐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 이슬람에 그 느끼는 개종을 하는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헌금도 없대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예.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예.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이슬람이 네. 있어요. 예, 예. 이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종교개혁자들이었죠. 그러다가 아 우리가 타락했구나. 따라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지금 저 화면이 뭔가요? 저건 이제 한국에 예. 네.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한국에 경상남도의 네. 한 도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냐면 길바닥? 도로에서 기도하죠. 아~ 길바닥에서. 많이 그렇지. 봤잖아요. 유럽에서. 네, 맞아, 맞아. 예. 길가닥에 쫙 네. 앉아가지고 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의 대도시의 시청 앞에 길바닥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차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 왜요? 이슬람 기도 시간에 도로를 통제해달라. 아, 지금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이야. 야, 저게 우리나라 경남에서 일어나는 예,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인데 네.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으면 네. 좋은 거죠. 첫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문제예요. 이제 신천지라는 괴물이 왜 나왔어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 자양분을 먹고 컸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사람들의 교리가 얼마나 어색하냐고 우리가 볼 때. 예. 이런 걸 믿나 싶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안 가르쳤다는 거죠. 네, 맞아. 적어도 한국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교리 고인교를 많이 시켰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많이 했다고. 네. 그런데 이거 세례받을 때나 공부하지 그대로 안 가르쳤어요. 네, 네.
마르틴 루터가 숫자 노림만 많이 했지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때 네.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정복하러 와요. 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요. 그때 세운 대안이 뭐냐? 교리를 배워라. 우리가 뭐를 믿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를 믿는지 모르니까 개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네. 그 종교개혁자들은 한편으로 경계하고 네. 한편으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뭘 경계하냐? 이슬람의 교리를 경계해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네. 무식하면 당해요. 네, 중동이나 유럽이 왜 이슬람화 됐겠어요? 예. 무지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네네. 교리를 알면은 뭐 쉽잖아요. 그렇죠. 알고 당하지 마라. 그러나 다른 걸 알고.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모슬렘의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예요.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교리는 주의하고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라.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본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건 뭔가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예, 정말 그 감사한 일인데 네.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선교한다고 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예.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네. 130개의 선교단체와 네. 또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KWMA 네.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죠. 그렇죠.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네. 잘하는 단체 네. 책무성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 네. 그다음에 이사회 선교훈련 동원 모범기관 예, 이런 걸 통해가지고 모범기관으로 상을 줬는데 예. 저희가 이 상을 참 받게 됐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그만큼 잘 하라는 채찍이죠. 그렇죠. 뭐.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요 밑에 조그만 글씨라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내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적혀 있어. 네. 읽어주세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아, 요 문구 읽으시면은 그냥 아, 진짜. 교수님. 잘했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대요. 고맙습니다. 근데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잖아요. 이슬람이란 이 그렇죠. 예. 진짜 이 이단을 가르치고 또 알고 그들을 알기 위해서 또 다가가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귀 청력 하나까지 잃어가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30년을 해오셨으면서도 그 중에 가장 감사함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유, 뭐 감사한 게 너무 많죠. 네. 감사한 게 많아요. 2001년에 영국 국회에서 예. 오라 그러더라고요. 영국 국가조창기도회 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영국 사람들도 신기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한다고 네네네. 자기네들이 하던 일인데. 예예. 그래서 이제 영국 국회에서 설교했던 일, 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단체에서 또 격려하면서 또 상을 준 일. 네. 예. 또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네. 이제 큰 아들이 네.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의대를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돼서 네. 저희 동네에 와서 지금 현재 전문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다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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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그 원래 그 저 남미 호랭개교라는 종교를 네? 믿던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요? 12년 동안을 아이고, 믿던 호랭이교. 사람인데 예. 예, 그랬는데 네네. 그 저 남미 호랭개교를 믿으면 SIG. 교회는 전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공장 생활을 했어요. 가정이 네. 어려우니까 네. 회의가 많이 들어요. 삶에 대하여 힘드니까 학교 예, 17살 때 이제 자살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예. 수면제 25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깨났어요. 옛날에는 치사량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내려오는데 김병서라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저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아. 내 평생 처음 교회 간 거죠. 오. 근데 교인들이 환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모습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본전인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도 다시 하게.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네. 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공부하고 이제 다시 총신대학에 가고 또 선교사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그래도 그 김병서란 친구가 참 고맙네요. 그렇죠? 정말 고맙죠. 지금도 제가 지방에 설교하러 가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아직도 정말 눈물 나죠. 자, 교수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쭙고 그리고 이제 4인 사색에서 뵐게요. 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가 선교센터를 지원하는데 한 12억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27억의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네. 숙소가 한 24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임대도 하고 또 일단은 선교센터를 쓰고 있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 2만 몇 명 파송해놨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 계신 데가 제일 좋아요. 형제들도요. 처음에는 반가워하다가 2, 3일 지나면 냉장고에 뭐 없어졌나 확인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아우 치사해. 현실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무료로 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전 건물 자체가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로 쓰임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슬람 모슬렘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이슬람 인구가 많아져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슬람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